엄청 많은데요? 두 덩어리, 두 덩어리. 500g씩. 네. 이게 네. 지리산 흑돈이에요. 아. 버크셔 K라고. 아, 좋은 건가 이게? 지리산에서 우리나라 토종 오리지널 흑돼지 버크셔 K. 많이 드세요. 지리산 흑돈. 홍보한다. 아시는 분 아니죠? 아시는 분 아니. 아 이게 근데 비싸. 500g에 2만 얼마야? 2만 얼마. 오. 목살인데 진짜 맛있어. 먹어보면은. 아. 이 정도면 숱이 된 건가요? 다? 아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숯에다가 숯에다가 네, 숯에다가 숯에다가 불에 올라오면은 타기만 타기만 하잖아요, 그죠? 전문 장비가 또 나왔네요. 이게 기름 좀 떨어지면은 불이 붙잖아요 고기에. 네. 그래서 기름이 좀 안 떨어지고 열이 너무 세니까는 좀 죽이는 그런. 아 이제 이걸로 이렇게 뒤집어요. 와 뭐요? 와 좀 안 뒤집어. 저 석쇠랑 세트인가요, 이게? 네. 아, 그런 거 같네요. 저 와꾸가 맞네요. 연기로 조지고. 그리고 온도계가 있어요, 언니. 대저 토마토입니다. 대저 토마토. 대저 토마토요? 네. 부산 대저동에서만 자라는. 아. 너무, 우리 어머니 취향이신데? 아, 근데 과일을 진짜 많이 드시나 보네. 동현님, 이 정도면은. 네. 캠핑계 신라호텔인데. 아, 진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캠핑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아니 해요. 의외로. 아, 이렇게 해요? 엄청 잘 먹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엄청 잘 챙겨서. 아 솔트백 카르고 되게 욕이 나네요. 되게. 진짜 맛있어. 잘 익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잘 익었어요? 그 연기 향이 장난 아니네요. 오. 진짜 맛있는데요? 잘 익었어요. 이제 꺼내올게요, 다.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미쳤다. 육즙이 흘러요. 이렇게 좀 약간 들이는 것 같은데 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우 냄새가. 그래서 이 차를 산 거야. 오지도 가니까 노지가 아니라 오지까지 아니라 비포장길 일반 승용차가 못 가는 일반 SUV도 잘 못 가는.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그렇죠. 가세요, 전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막 콜로라도를 뭐 높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차를 높이는 이유가 큰 바퀴를 끼우려고 높이는 거죠. 차만 이빨 높으면 뭐해. 바퀴 축은 아래에 돼 있는. 콜로라도는 한계가 있어. 휠하우스가 이거는 밖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콜로라도는 그냥 차체에 돼있어가지고 바퀴를 크게 하면은 걸려. 휠하우스를 잘라내야 되나. 연비 몇 나와요? 7.5km 고속도로. 7.5? 고속도로가 7.5. 왜냐면은 원래 한 8km 나오는데 8km 9km 나오는데 잘 나오면은 이게 이걸 달고 무거우니까 무거워져서. 차가 연비가 더 안 나와. 할리 타다가 할리 타는 사람들이 랭글러 많이 이렇게 타고 그런 뭐 테크트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의 지향점이 같아. 아 감성이. 네. 감성이 뭐냐면은 어른들의 장난감이잖아 오토바이. 그렇죠. 할리도 장난감이거든. 랭글러도 장난감이에요 이게. 오프로드 가고 이런 재미가 있거든. 일반 스타가 못 가는 그 맛에 계곡 물 내려오는 골짜기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바위가 막.
이게 지금 뭐 벌어지는 거 보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 여기하고 아... 여기하고. 이게 스웨이바 분리를 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그 형님은 더블 아래를 언제 처음 한 3년 됐어요. 3년. 3년.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좋아하신다 보니까 아예 완전 다른 옷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냥 패션에 관심이 있었지 옷에 뭐 집중적으로 일본어 뭐 초장면사 아예 그런 거 모르고 청바지는 리바이스 뭐 아. 그냥 그 정도 에이. 가로수길을 우연하게 갔는데 에이. 더블 할레를 본 거예요 가로수길에서 에이. 깜짝 놀랐어 뭐야 이름이 짝퉁이야 폴로인 줄 알았는데 아. 얼마까지 20 얼마에 반팔 티가 아. 미친놈들이 사기꾼 저 새끼들하고 놓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그 부학회? 김해일? 그거를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는 거야 이분이 옷을 입고 여기서 또 나오시네 이분이 막 한참 풀로 입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 멋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또 와이프가 이런 빈티지를 좋아해요 옷을 빈티지스러운 옷을 좋아해가지고 파주 같은 데도 가고 이제 한참 이제 빠지니까 파주도 가고 파주도 물건 없으면은 중고나라에서도 많이 사고 뮤지컬도 가고 초창기 때 저기 살로는 초창기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찾아가고 윤호 형님 때문에 뭐 더블 아레이든 프릴러스든 시작한 사람 많을 것 같아 핑계지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삐탱 아 옛날에? 네 그거 보고 샀거든요 근데 그때 막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사이즈하고 막 그런 피텐 뭐 무슨 사이즈 살까 그러는데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에이크 자켓, 피텐 자켓 이런 것도 몰랐어 그냥 그냥 군용 자켓 저거 군용 자켓 근데 에이크가 뭐고 피텐이 뭐고 자세히 알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 한장에서 너무 사는 게 큰일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 살려면은 아 너무 막 공부하고 뭐 멋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고 사고 보면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되고 그런 분들이 더 멋있는 사람 많아요 빈티지 옷을 되게 싫었어요 싫어하셨다고? 완전 극혐했어 빈티지 자체를 옷을 좀 입다 보면은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이게 인디고 같은 거는 물이 빠지면은 뭐야 하고 버렸어 아 바른 체격이니까는 빈티지 옷을 입으면은 그지 같아 보여 없어 보인다. 사람이 빈곤해 보인다는 거야. 아, 이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그 더블 할레는 그지 같은데 약간 예쁘잖아. 그렇죠. 약간 뭔가가 예뻐. 그렇죠. 그지 같은데 워싱이나 이런 게 그지 같은 맛이 있어. 그래서 서울역 느낌이 아니라 미국 거지 느낌. 맞아. 진짜 더블 할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장점 고르면은 진짜 워싱인 것 같아요. 워싱이나 뭐 약간 빈티지한 어떤 그 터치? 형님은 더블 할레 뭐가 제일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웨스턴. 아, 되게, 아, 맞다. 미국의 웨스턴 브랜드를 다 얼추 많이 찾아봤는데 더블 할 만한 그런 빈티지? 같은 느낌을 내는 게 없어요. 날프로는 사장이 그거 아카이브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 농장 한번 가보고 싶어. 아, 진짜로 궁금하겠네요 진짜. 한국 대표로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많이 샀는데 남자스럽잖아 이름부터. 더블 알. 담배 이름은 아니잖아. 타이머 버시기처럼. 헬트엔지에서 만든 줄 알았어 담배. 자회사인 줄 알았어. 아니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타이머. 아 그렇죠. 담배 이름인데. 더블 알도. 폴로 짝퉁인 줄 알잖아 네, 네. 폴로 짝퉁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짝퉁을 아. 이렇게 뭐야 이거 막 이런 느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비싸죠 많이 비싸죠 직구도 안 되고 비싼데 그 핸드니트 같은 경우는 그 뜨개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실값이 그 실을 다 그렇게 살려면은 원자재 실값만 한 몇십 그러니까 한 50 엄청 비싸 그렇게 패턴 짜고 수공비 하려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핸드니트 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실 주고 이대로 해달라 그러면 가방 뭐 요만한 거 하나 뜨는데 며칠 걸려요 며칠 내도록 써야 돼 근데 너무 비싸 200만원이 뭐야 근데 막상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예쁘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웨스턴 분야에서는
아니 저기 웨스턴 파는 그 사이트 좀 많이 보거든요. 부추나 뭐 의류나 너무 깔끔해 그냥. 그 감성이 없구나. 감성이 없어 감성이. 그러니까 더블알렐은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없는 거야. 감성이 네. 50%야. 감성값이야 감성값.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더블알렐 타이먼 클로딩 뭐 프릴러스 이런 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그 롤러브레드에서 프릴러스 무슨 일? 프릴러스라고. 아, 잘 몰라서 그래요. 일본 어디, 일본 브랜드. 아, 일본 브랜드. 아. 근데 세 개 중에 네. 웨스턴 스타일이 일상복에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형님처럼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다고 해도 뭐 회사 다니고 회사 생활 하고 하는데 막 일상 생활에 그 입는 걸 좀 그렇지 않나요? 회사 다니는데 웨스턴 셔츠를 입는다고요? 심할 썼을 뻔했어. 역시 웨스턴을 입고 가다가 아, 그 따위로 입을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못 입어요. 얌전한 더블알레만 입고 네. 웨이터는 이게 화려하잖아요. 무늬가 아예 못 입어 아예. 그러니까 주말에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못 입는 옷이 아직도 많아. 택 안 된 옷들. 그리고 한 시즌에 한 번 입고 지나간 옷들도 막. 그런 걸 그냥 모아두세요 아니면 다시 파세요? 아 팔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중독이야. 중독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냥 너무 좋아서. 딱 보면 옷이 셔츠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시즌에 예쁜 셔츠가 나왔어. 그러면 사는 거야. 그 세일을 해. 그럼 더 사고. 그럼 배가 아파 막. 아, 배가 아까 너무 아파. 정가에 사셨는데. 나는 정가에 샀는데 세일하면은 배가 아파. 더 미쳐버리겠는 아울렛에 갔어. 아까 그건 좀 네, 진짜 걸렸더라고 아울렛. 근데 하긴 패턴이 너무 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입기에는 직장 다니느라 못 입죠. 그런 거.